안녕하세요, 캘리라이프입니다. 오늘은요 트레이더조에 왔어요. 오늘 왜 왔냐면요 좋은 거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게 왔습니다. 트레이더조 하면은 정말 제가 매주 한 번씩 꼭 가요. 그래서 여기서 항상 장을 보거든요. 그런데 정말 트레이더조는 정말 좋아요. 뭐가 좋냐면은 가성비가 갑입니다. 갑 중에서 트리플 갑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. 여기서 뭘 하냐면요 오늘은 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. 한국 가실 때 선물 뭐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선물 살 때 여기서 어떤 거 사면 좋은지를 제가 좀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정말 베스트 5 제가 골라 가지고 정말 엄선해서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볼까요? 이게 또 엄청납니다. 이거요 1불 99밖에 안 해요. 1불 99밖에 안 하는데 이게 또 정말 맛있어요. 이거는 그냥 먹어도 괜찮아요. 과자처럼 먹어도 되고 그리고 뭐 샐러드에 넣어서 같이 먹어도 되고. 여기 보면은 네, 글루틴 프리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.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 2불 99.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뜯으면 다 먹어버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추천입니다. 이 메이플 맛이 나는 그런 크림이 들어있는 그런 쿠키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코코아 바통, 이거가 진짜 맛있거든요. 이거는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통에 들어있어가지고 짐가방에 넣어도 전혀 이렇게 구겨지지 않고 선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있고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근데 1불 99밖에 안 해요.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. 그 다음에 여기 소금들하고 후추, 이게 아주 또 기가 막힙니다. 저도 항상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199에요 이거. 히말라야 소금, 히말라야 핑크 솔트, 그리고 씨 솔트도 있고요. 갈릭 솔트죠. 마늘 소금입니다. 이것도 맛있어요. 후추만 2불 29. 이것도 이거 저 쓰고 있어요. 저희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하나 이거다. 이거 이것도 괜찮습니다. 이것도 이거 위에 이렇게 밥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베이글 위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. 이건 또 뭐에다 먹어도 맛있어. 추천입니다. 건과류 이건 꼭 사야 됩니다. 이런 호두도 괜찮고요. 5불 99. 아몬드도 괜찮죠. 이거 같은 경우는 5불 99, 4불 99. 피스타치오도 괜찮고. 여기 또 이런 피칸 많잖아요. 이거는 좀 달고 매운 그런 맛이고.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. 4불 99. 4불에서 한 6불 사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건과류를 여러 가지 살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잣도 있어요. 잣이 어딨나. 이게 잣이네. 여기 있구나 잣이. 잣은 좀 비싸요. 9불 99.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좀 싼 거 아닌가? 아무튼 건과류 이게 좀 다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다 99전이에요. 99센트. 이거 2불 99. 2불 99. 이것도 3불 99밖에 안 해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산 과자들을 여기에 넣어서 한국 가서 누구한테 선물 줄 때도 봉지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. 네, 그러지 않고 여기에 넣어서 주면 더 좋아할 겁니다. 예,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스트 아이템을 제가 베스트 5로 해서 그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 외에도 이거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꼭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걸로 해서 선물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한국 가실 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마시고 트레이더조 와가지고 그냥 이거 다섯 개만 딱 사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. 맛도 있고요. 감동은 두 배 세 배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요 이 커피. 이거 에스프레소 캡슐 써있는데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좋아합니다. 10개 들어있어요. 10개 들어있는데요 이게 꽤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 네스프레소 머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사주면 너무 좋습니다.